안녕하세요. 오늘도 튜브집 낚시합니다. 갈대가 어른 키 높이만큼 자라갑니다. 지금 작년에 컸던 깔대 높이에 3분의 2까지 자랐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오늘 이곳에 앉아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앉았습니다. 지금 찌를 어디 세울 거냐면 여기 세울 거예요. 이 부들 바로 앞쪽에 빈 공간이 있죠. 우측으로는 지금 부들이 쫙 조금씩 듬성듬성 있고요. 좌측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. 맨바닥입니다, 다. 그래서 경계 지점, 여기에다 찌를 세우려고 합니다. 토종하고 떡붕어하고 같이 나오는 지금 지역이라 토종 겸 떡붕어 같이 노려보겠습니다. 오늘은 토종하고 같이 있는 떡붕어들은 집어제가 들어간 걸 더 선호할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조금은 넣어서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집어도 시킬 겸. 근데 집어제는 절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. 소량입니다. 반찬, 우리가 반찬 많이 넣어서 짜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똑같습니다. 자, 우측에도 깔대가 이렇게 있고요. 여기서 낚시를 해봅니다. 자, 굽기 떡밥부터 만듭니다. 먼저 포테이토, 감자 대립 한 컵, 두 컵, 세 컵. 지금 세 컵 넣었는데 이거를 약간 고운 가루로 만들겠습니다. 지금 삼삼 하나 배합을 하는데 집어제 들어가는 삼삼 하나입니다. 근데 조금 변형된 삼삼 하나입니다. 왜 이거를 지금 물을 붓기 전에 포테이토 거친 입자 물을 붓기 전에 입자를 조금만 부셔뜨려 줍니다. 한 줌 부숩니다. 한 줌 손으로 꾹꾹 쥐어서 이렇게 잘게 부수면 이런 상태로 부셔집니다. 이렇게 한 줌 부셨죠. 다시 또 한 줌을 부숩니다. 손으로 꽉 쥐면 부서집니다. 입자가. 이게 포테이토 소립입니다. 소립. 거친 입자를 부셔놓은 게 소립입니다. 그리고 소립을 사용을 않고 거친 입자를 두 줌만 이렇게 부숴줍니다. 왜 이렇게 쓰냐 그러면 토종이 있는 데서는 먹이가 무게감이 조금 나가야 됩니다. 조금 무거워야 돼요. 그리고 똑같은 크기를 만들었을 때 밥양이, 먹이양이 조금 많아지게 밀도가 높은 떡밥을 만들려고 살짝 부수는 겁니다. 그만 부숴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 다 부수면 좋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소립과 대립이 있는 겁니다. 그만 부수고요. 여기다 글루텐 한 컵을 섞습니다. 글루텐 한 컵인데 가득 한 컵이 아닌 조금 부족한 한 컵 섞습니다. 섞어주고요. 여기다가 집어제 반컵. 반컵입니다. 반컵 섞고요. 잘 섞어줍니다. 입자가 조금 거친 것 같아서 튜브지 한 번 더 주물어 주겠습니다. 한 줌만. 됐어요. 여기다가 물을 3컵 반을 부을 거예요. 1컵, 2컵, 3컵, 2분의 1. 빨리 저어줍니다. 스톱. 자, 이 상태로 스톱. 스톱입니다. 계속 더 저으면 안 돼요. 계속 오래 골고루 젓는다고 오래 저어주면 안 됩니다. 숙성이 다 될 때까지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.
투. 투테투테투테투테. 우후. 좋아, 좋아. 아싸. 한 마리. 표정. 예쁜 표정이 한 마리. 왔어요. 아, 참나. 질러라. 저희가 또 한 마리 좋대 좋다. 아, 너무 깊이 먹었다면 바늘을 못 짜지. 바늘떼기가 바늘떼기 알아. 아, 바늘을 너무 깊이 먹었어. 그러면 알았어. 이쪽 오, 힘 좀 씁니다. 아, 힘 좀 쓰겠지. 오, 날라야 날라. 우후, 날라야 날라. 아, 이 힘을 쓰나 했더니 루즈 바르고 납니다. 루즈. 루즈를 발랐어요. 루즈를. 우후. 너 튀지 말라니까 왜 튀어? 그러면 너 안 살려줘. 살려줄 거 아니야, 그러면. 좋아요, 좋아. 아싸, 또 한 마리. 인정, 잘 가, 안녕. 히트. 야, 짜차. 조그만 녀석이 한 마리. 조그만 녀석이 한 마리. 오, 짱뿡 금물. 짱뿡 금물. 와, 또 한 마리.
야야야야 우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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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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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씨알이 씨알이 좀 됩니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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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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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후 좋아요 좋아 아싸 또 하늘에 씨알이 오 정말 터지겠는데 이거 목줄 목줄 터지겠는데요 그리고 들어볼게요 너무 짧아요 목줄이 목줄이 너무 짧아 우후 와 고기 예쁘다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쁘 우후 좋아요 좋아 아싸 아 신한 고기 한 마리 정확히 아랫바늘 12시 전후입니다 잘가 안녕 히트 아싸 또 작은 녀석 한 마리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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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또 한 마리 작아도 안 나오면 재미없어요 작아도 나와야 재밌지 히트 오 좋아 좋아 오 씨알 좀 되나보다 우후 우와 좋아 오 씨알이 좀 됩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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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소정이 내 씨알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빵빵합니다 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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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정이 내 씨알이 좀 돼요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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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랫바늘 12시입니다 좋아요 좋아 아 목줄 나가 아, 제발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바늘 빼주면 도망가야지 차차차 우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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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싸 또 한 마리 좋다 좋다 야 하하 뜨지마 뜨지마 등깔 있어 등깔 히트 우후 우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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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후 씨알이 조금 된다고 예쁜 손맛 손맛이 예뻐요 씨알이 조금 되는 녀석들은 그래도 손맛이 예쁩니다 예뻐 야야 아 목줄 나가면 또 목줄 묶어야 되잖아 가만히 좀 있어 손가락 부리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야야야야 차차차차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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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씨알은 작아도 재밌습니다 잘 나오니 너무 나옵니다 너무 나와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아 되게 크다 가만히 있어야지 치지 말고 히트 야 어디로 어디로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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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고 들어오려고 오 이거 우후 우후 씨알이 좀 된다고 파고 들어올라고 합니다 씨알이 좀 된다고 아 이거 한번 붙어보자고 뚝짝 한번 붙어보자고 어 붙어보자고 니가 붙어갖고 안 돼 튀우찌야 튀우찌 야 붙을 사람하고 붙어라 튀우찌하고 붙어갖고 너는 못 해봐 안 돼. 튜브지가 너, 그치. 너 하나쯤은 내가 제압할 수 있다. 어, 여기서 한 판 붙자고.
스타트. 어싸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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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요, 좋아, 좋아. 우후, 우후. 좋아, 좋아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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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우후. 또 한 마리. 어싸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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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오, 러트는 그래. 그렇게 얌전해야지. 아랫바늘이 12시입니다. 구름이 들어오고 있죠. 비구름이 상당히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튜브지 철수하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모두 모두 즐거운 낚시 하시고요.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